포인트 9번 표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색기에서 표준 색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원이라는 것은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색상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또 같은 계열의 색상을 둥글게 배열했기 때문에 색상환이라고 하며 색환이라고도 합니다. 색상원에서의 색상은 배열 상태에 따라서 유사색, 보색, 근접보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셀의 표준 20색상원을 따르고 있는데요. 색상원의 색계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사색, 보색, 근접보색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유사색은 색상원에서 가까이에 이웃한 색으로 인접색, 근접색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색상원에 연속되는 세 가지 색상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색들을 유사색계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의 경우에는 주황색이나 노란색이 유사색에 해당이 됩니다. 보색은 색상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색상으로 정반대에 위치한 색상을 말합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은 색상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보색을 합할 경우에는 검정색에 가까운 무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색의 예를 들면 빨강과 청록, 다홍과 바다색, 주황과 파랑, 노랑과 남색, 연두와 보라 등이 있습니다. 근접보색이라는 색도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근접보색은 색상원에서 먼 거리에 있는 색상으로 보색관계에 있는 색의 양편에 있는 양쪽 두 편에 있는 두 색상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근접보색은 초록색과 바다색입니다. 그러나 이 보색과 반대색을 따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색을 반대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표색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색계는 물체색을 표시하는 색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방법, 시간각적으로 색을 측정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현색계와 혼색계로 분류됩니다. 현색계의 경우 물체색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의 3속성에 따라서 표준색표를 정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시감각적으로 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물체의 색에 기호나 번호를 붙여서 색표로 정합니다. 대표적인 현색계로는 먼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습니다. 혼색계의 경우에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빛의 혼합을 기초로 색을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빛의 혼합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혼색계로는 CIE 국제조명위원회의 표색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은 CIE에 해당하는 표색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CIE 같은 경우는 혼색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정해진 값만 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X좌표, Y좌표 그리고 나타나 있지 않지만 Z좌표를 활용을 해서 색상의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색계는 이처럼 수치적인 데이터로 색상을 나타내지만 현색계의 경우에는 색의 3속성에 의지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먼셀, 오스트발트, CIE 표색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셀의 표색계는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인 먼셀이 구성한 것입니다. 이 표색계의 특징은 색상 휴, 명도, 밸류, 채도, 크로마 이 세 가지 속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HV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셀 색입체에서의 모형은 색상, 명도, 채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3차원 형태로 구성한 입체 모형입니다. 이것은 CIE 색표하고도 잘 호환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체의 색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색입체를 둘러싸고 있고 색입체의 가장 바깥쪽에 순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직의 단면은 보색이 되는 두 가지 색상을 채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평의 단면은 명도가 같은 여러 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중심축은 명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세 색입체에서 명도는 11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명도의 단계에 따라서 고, 중, 저명도로 구분이 됩니다. 명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도는 0, 2부터 14와 같이 보통 두 단계씩 구분이 됩니다. 또한 바깥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가장 바깥쪽에 순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색을 표기할 경우에는 기본색의 대표 숫자와 색상, 명도, 채도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OR, O10으로 표시된 색상이 있다면 OR, 빨강색을 뜻하고요. 여기에 명도가 5, 그리고 채도가 10이라는 뜻입니다. 이 색입체는 모든 색상의 채도의 위치가 달라서 배색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발트 표색계입니다. 독일의 물리화학자 오스트발트가 구성한 것으로 한 색에 포함되는 색은 B, 검정 비율과 W, 흰색 비율, 그리고 C, 순색량, 이것을 더해서 100%가 되는 혼합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세 가지 요소는 B, 블랙,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검정, 그리고 W, 화이트는 빛을 완전히 반사하는 흰색, C에 해당하는 것은 풀 컬러로서 특정 파장의 빛만 완전히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다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헤링의 사원색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헤링의 사원색인 노랑과 파랑, 그리고 빨강과 초록을 보색 대비로 정한 다음에 그 사이에 색을 추가해서 24가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단계는 8단계로 구분을 하고 가장 바깥쪽 끝 색상은 순색이 되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또 오스트발트 색입체에 있어서 등백색 계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흰색의 혼합약이 같은 계열을 말합니다. 또 등흑색 계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정색의 혼합약이 같은 계열입니다. 또한 등순색 계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색 혼합약이 같은 계열로 흰색과 검정색을 잇는 선과 평행상에 있는 색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CEI 표색계입니다. 이것은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고안한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가산혼합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 빛의 특색을 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IE에서 스펙트럼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나노미터의 파장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CIE가 요즘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수치로 색을 표현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먼셀 표색계입니다. 먼셀 표색계에서는 먼셀의 색채체계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도의 단계는 몇 단계이며 명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주요 색상은 무엇인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또한 색입체가 어떠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지가 시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검정 비율, 흰색 비율, 순색량, 즉 B 더하기 W 더하기 C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헤링의 사원색설을 기본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9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